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깨끗해서 배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혹 너희는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편지 받은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교파에 가면 구원이 있다고 다른 교단 교파에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걸 다루는 그 중보 다른 중보가 있다고 하면 이 구원 근데 이 교파는 구원의 중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여러분들 이 중보자가 없다 알려야. 그게 은혜 시대는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재림하는 날까지 은혜 시대가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자 가운데 무수한 수가 환난의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의 감동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기 어렵다. 나보다 신자는 환난을 견디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조금 환난 와도 돈 물질 조금 환난 와도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이런 앞으로 전쟁 이 환난 무서울 때가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거야. 언제 예수님 재림하고 딱 하는 순간부터 성령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환난 때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는 끝난다. 이건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 역사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성령의 시대는 끝나요. 그땐 다시 성령. 그래서 신자로 신앙으로 매달려니 성령이 도움 없이 미리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은혜 시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끝나고 만다 이 말이야. 성령은 그래서 정말 회개가 불가능하고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가능하고 회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그런 것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전혀.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대신을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 안해줘 예수님이? 에? 여러분이 기도 설상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재림하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은혜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재림 후에 땅에 남은 신자가 통곡하고 후회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자가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환난 통과 여러분들 목표인 받지 못하고 신앙 지키지 못해서 나머지 또 목표인 받으면 그 사람들 이제 저체 벌에 참여하지만 목표인 받지 못하면 그들은 다 여러분들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들은 전도하려도 여러분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이제 환난 시대라 이 말이야. 그 환난 때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여러분들 정말 휴거가 되는 사람 알리야. 부활이 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찬양한 자가 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회개의 이 기회는 나팔 소리가 함께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회개는 더 이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까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 현재 여러분들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이 재림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표현하는 증인으로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니 지금 이 14만 4천은 누가 들고 나오냐? 문선명이, 박태선이. 처음에는 다 요새 신천지도 14만 4천. 또 뭐 처음에 안상홍이도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 넘으니까 이제 또 그걸 바꿔버려요. 14만 4천 될 때까지는 자기끼리 14만 4천이 입맞은 자라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그러는데 저기라고 50만도 넘고 100만도 넘어가니까 바꿔버렸어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유대인 중에 증인으로 변화된 자가 14만 4천 3,999명이라 할지도 모른다 이거. 근데 오늘 한 명이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게 내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지. 언제 무슨 날인지 몰라지만 14만 4천 14만 4천? 4천 명이 딱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지금까지 14만 4천 한 명이 난, 지금 오늘 저기 마침 유태인을 누가 전도를 했다고 하자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오늘. 그러면 그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따라와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언제라고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재림이에요. 그 사람 마지막 한 사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약속이. 성경 이해가시나? 그 예수님 재림 날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몇 시가 아니라 재림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14만 4천 명이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은 충만한 숫자. 따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참은 그 다음에 동시 그 다음에 유대인이 14만 그것도 유대인이 누구 입맞이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찰 때 주님은 그날 오신다. 그 시간에 오신다. 그 14만 명이 14만 4천 명이 참여하는 순간 예수님은 재림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모르기를 아나오 알기로 원한다 해서 모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인은 여러분들 아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쓰는데 달라요. 에베소 교인하고 달라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어디라? 로마에 편지를 때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누가 이 바울이 쓰기를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거세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거세요? 왜 대답을 못해? 똑똑하긴 뭘 똑똑해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또 우주선 별에 5천 개 별을 들은 우주선 오늘 봤죠? 텔레비 나오죠? 아침에 뉴스 나오죠? 5천 개 별을 돌았어 우주선이 가서 몇 개? 안 발표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니 돌아다녀서 안 돌아다녀서 지금까지. 근데 한국은 알아요 몰라요? 소련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국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 그래서 시작된다는 얘기야. 미국은 서서히 공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등장한 건 지금은 지난번에 명왕성을 가던 이제는 뭐야? 몇 개? 5천 개 별을 돌았다. 5천 개 별을 돌면서 사진을 다 찍은 여러분들 우주선이 오늘 아침에 통신을 보내오잖아요. 그 한국은 상상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미사일 쏘 올린다고 저기 전라도 어디야 지금? 공항에서 쏘겠죠? 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쏘려고 합주해갖고서나 해갖고 실패했어. 돈만 기립돼? 근데 똑똑해요? 착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똑똑해 안 똑똑해요? 소련 사람이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중국 사람이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어림없어요. 중국은 이제 우주선 무인유선 하나 저 달나라도 못 갔어요. 저 우주정거장이나 갔다 왔지. 미국은 이런 거 비밀로 쏴올린 우주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라서 하나하나 밝혀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게 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경고를 한 거야. 응? 여러분들 옛날에 구름 안 아직까지 비행기 못 탄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비행기 못 탄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여기에. 못 탄 사람 있죠? 비행기 타기 전에는 구름 위에 뭔지를 몰라. 하늘 위에 올라가면 구름 위에 있다는 거다. 그냥 구름 끼면 그냥 비행기도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줄 아닙니다. 구름 벗어나면 10km 이상 올라가면 구름 한 점 없어요. 그게 비행기야. 그걸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구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바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태풍 불어도 10km 이상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아무 관계없이 날아가는 거야. 안 타봤을 때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게. 그리고 비행기가 1000km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걸 느껴 안 느껴? 에?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냥 떠 있어. 그냥 서 있어. 3만 km 달려가면 떠 그냥 서 있는 거야. 우주선도 보통 4만 km로 달려. 4만 km. 4만 km로 달려도 그냥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떠 있는 거야. 그걸 연구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기계로 다 컨트롤해서 그 나라, 그 멀리를 다 착륙시키고 다 사진 찍어 오고. 그럼 오늘 보통 똑똑하냐 말이에요. 그럼 그 기계에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예? 그걸 만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힘들, 이거 진짜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국이 뭐 성공한, 어림도 없어요. 그게 스마트폰, 그건 미국에서 이미 50년 전에 여러분들 우주선에서 쓰던 거 그냥 개방, 쬐끔 개방시켜주는 거야. 너희들 돈 벌어먹고 살아라. 그거 공개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섰다면 넘어지는 거야. 이게 겸손하라 이 말이야. 미국 사람들을 따라갈 자가? 중국이 조금 까불지 돈 좀 있다고요? 죽어요,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지금. 이해가세요? 돈은 그냥 한번 초토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똑똑한 사람은 다 미국에 있어요. 유럽의 똑똑한 사람 다 미국으로 건너갔어. 교수들. 아니 동양의 똑똑한 놈들 다 미국 가 있어 지금. 다 쉽게 말하자면 다 무지랭이만. 무지랭이들만 여기 아니야. 옛날에 말 나면 어디로 가요? 옛날에 사람 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알긴 잘하네. 그래도 여기 서울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서울 얼마나 감사해, 이게. 진짜 똑똑한 놈은 미국에 나가 있어. 유럽 아닙니다. 유럽 유학 가 누가 알아줘요, 요새? 저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나와. 누가 알아주긴 해? 명함도 못 내놔요, 명함도 못 내놔. 근데 미국 가봐요. 미국 가도 명함 내놔. 거기 유펜이나 이런 데로 경제학과 나오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 애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동창이 돼. 동기가 돼. 동문이 돼요. 걔들이 돈을 다 가졌다고. 걔들이 아버지도 다 상속받을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를 머리 싸면, 그러면 돈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데는. 거기 나왔다면 그런 똑똑한 대에 껴요, 안 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서울대학, 서울대학에 지금 100이 들어간 적 있어요? 100이도 들어간 적이 없어, 서울대. 한 번 딱 95위 한 번 들어갔다. 밀려나갖고 지금 100위를 지금 10년째 못 들어가. 근데 지금 1위에서 20위가 미국에 있다, 이 말이야, 대학이. 더군다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미국이 100% 1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저 우리 겸손하게 배울 거 배웁시다, 아니야. 이해가세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똑똑한 사람은 다 거기 있어, 진짜. 무지랭이들 여기 있는 거지. 똑똑한! 응?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형교회도 다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됐지. 여러분들, 담임 목사들, 미국 안 나온 사람 담임 목사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잖아, 큰 교회. 미국도 추빙했지. 다 이러면 미국 갔다 온 사람 추빙했지. 응? 김지철이고 뭐, 전혀 대형교회 지금 이러면 20대 교회가, 응? 서울에. 다 담임자를 누굽니까? 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들. 시대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첫째 뭐래야 알아야 돼.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모르고 남들 보고 가니까 그냥 들은 풍으로 오지 말자. 성경으로 확인하자, 이 말이야. 현대, 현재 유태인 중에 여러분 증인으로서 변화되어 143,999명이라도 모른다, 이 말이야. 아직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예수께서 그냥 재림해버리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현저히 드러나고 있어요. 샌디아고 가면요, 샌디아고에 가면, 여러분들, 모리스 세르 목사님 교회만 유태인이 만 명이 모여, 만 명이. 그걸 볼 때, 이야, 그들이 성경 충만 합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율법으로 양육된 데다가 성령 받아가지고요,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성경 충만하고. 여덟째는 베니엔 봐봐요, 베니엔. 한 사람이 6억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대. 유태인인데. 빌그람이 3억. 조용기 목사님이 1억. 에? 그 다음에 지금 베니엔이 6억. 나드니 허드 브라운이 4억. 지금 여러분들은 캐드린 굴만이 5천만. 여자로서 최고죠. 그러면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거 대단하죠? 1억 명 앞에 복음을 전해. 그 뒤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제가 따라가고 있어. 뜰분지 아멘도 없네. 저도 5천만 정도 추산되죠. 대한민국보다 더 많아요. 가고 있다 이 말. 앞으로도 더 많은 앞에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옷도 빠신는 것도 해줘갖고 얼마나 이쁜지. 우리 저 장효숙 전사님이 아주 효녀예요. 효녀. 효자 그래서 효자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양복 한번 해줘서 얼마나 사진 찍고 싶어. 아주 사진 찍고 싶어. 자, 하여튼 감사선언하네. 감사선언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면 이방인은 향한 문은 닫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방인은 그날로 문이 닫히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오는 걸 여러분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회개할 자가 있어서 재림을 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이후에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바리새인들을 참 바라시지만 구원을 받을 바라시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안 믿는 자, 억지로 예수 믿게 해요? 안 씁니다. 억지로 믿거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시면 그저야 예수가 왔다는 소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전도가 중단됩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재림 재림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전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기회예요. 이 은혜 시대. 근데 오늘 올 수도 있어. 지금 14만 4천 한 명 남았어. 근데 오늘 그가 거듭나서 오신다 이 말이야. 끝나는 거야.
암만 애기고 아무리 가족이고 손자고 손녀고 비누리고 싸버리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돼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안 믿었기 때문에 기회를 줬을 때 지옥으로 보낼 기회는 충분히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할 사람은, 지금 전도할 사람은 살아서 전도하세요. 예수님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도 끝납니다. 모두 끝나요? 그때는 복음 전파도 안 되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의 역사도 끝나고 천년 왕국에는 성령이 개인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는 개인에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싹 환란 동안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은혜 시대처럼 아무에게나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을 여러분들 정말 받을, 정말 그저 성령을 믿게 되고 또 전파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마귀를 무조경에 넣은 후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조경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을 동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누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응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 말이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 이겼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열심히 예수 여러분들 재림이 날짜가 대하여 정말 정말 계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답이다. 열심히 예수님 날 재림 날짜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은 잘못.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해야 하냐. 천년에서 3천년 에? 풀이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계시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또 예수님도부터 2000년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 숫자 풀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야. 그건 큰일 나는 거 잘못된 거라 이 말이야.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또 이스라엘 중에 인맞은 자 수 14만 4천에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언제 오신다고요?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더 차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명인데 누구? 인맞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입맞은 자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구약 때 사람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날 때까지 물과 성령 인침 거듭날 인침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참여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은혜 시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마감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 안 되겠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내용이 땅 끝까지 가야 안 가요? 예? 이 방송이 지금 가요 안 가요? 시대가 다 왔다고. 잘 알아라 이 말이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5만 교회가 있지만 생중계로 세계로 생중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잖아 지금요. 5만 교회 중에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봐요 지금 나를. 이거지? 미국에서도 봐요. 인도에서도 봐요. 다 보고 있어 동시에. 지금은 이런다. 그래서 지붕에서 전파가 된다. 지붕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안 따네 해서.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야.
근데 미국은 이걸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50년 전에 다 알아요. 이거를. 미국은 지금도 전파로 우주선을 다 움직여, 안 움직여요. 휴스턴 본부에서 쏴놓고 다 컴퓨터로 움직이는 거야. 그 지금 수억리에 떨어져 있는 이 기계를 다 움직여 착륙시키고 다 별을 찍고 다 전송하고 컴퓨터를 받아서 다 자료 수리가 하고요. 이게 휴스턴 본부가 하는 일이에요. 과학자가 1만 명이 있다고, 1만 명. 1만 명이 그것을 매일 밥 먹고 연구해서 여러분들 우주를 지금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공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밀 우주선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배주잖아요. 내가 배줬던 거 유의가 있으면 배주는데, 유의리가 없어서 못 배주죠. 가서 찍은 것들이. 그게 다 우주를 날라다니는 것들이, 그게 다. 근데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주질 않아요. 그거 정복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에서. 절대로 거기는 무한 적이에요. 죽은 그 애들이 그거 정복해러 왔다가 수십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소련 애들이 수십 명, 일본 애들이 수십 명이 종신형 받아갖고 교도소에서 형 살고 있어요, 그들이. 국가로 해서 와가지고 그걸 거짓하다가.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인데, 근데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이 계시록을 잘 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다 뭐가 이루어진다?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주님이 계시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교의 경쟁이 시작됐어 안 됐어요? 이미 벌써 됐다. 시작이 됐어요? 중국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소련이 올라가고 중국이 올라가고 한국이 올라가고 이제 어디 여러분들 일본이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점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어디 올라가서? 별도 이제 미국 거, 땅, 이거 소련 거 이제 막 국기 꼽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아직 하나도 못 꼽았지만 미국을 꼽아서 안 꼽았어요, 이미. 달나라를 이미 가서 미국 국기를 꼽아놓고 거기다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시공간 초월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런가 보다. 수학도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똑똑하고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해.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요, 1학년까지는 공부, 1, 2학년까지 3학년서부터 뚝뚝뚝 떨어져요. 걔들을 따라갈래요? 여기서 유학한 애들이요, 어림없어. 공부 1등, 수석, 허버드 수석했다? 아무것도 못해 나와서 그들. 그러잖아요? 그래, 걔들 저력을 못 따라가. 어려서부터 큰 애들도 그건 가능해. 근데 중간에 중고등학교 다 갔다? 국민학교 다 갔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걔들 공부는요, 무서울 정도로 저력을 갖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라면, 미국 교육이 누구의 교육이냐? 하나님의 교육이야. 유태인의 천재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듯이, 미국 교육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재능이시니, 성령이 그들 지도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야. 진짜 훌륭한 사람들. 이해가세요? 그들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어주게 두지, 신앙을 나쁜 사람이 이어주게 두지를? 기독교 국가라는 자체가 뭐예요? 공무원 뽑을 때 믿음 좋은 사람 뽑고서요? 믿음 없는 사람 뽑고서요? 믿음 없는 사람은 떨어뜨려요. 그거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들 국장급 이상, 차관, 장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절대로 예수 안 믿으면 출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 이상, 집사 이상. 반드시 세례받은 자, 집사, 가짜라도 가서 띄워야 돼. 뭐라고요? 가짜라도 띄워야 여러분들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없으면, 세례 증서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집사 증서 없죠? 대통령 출마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세례받은 자, 그리고 집사 이상 직분 받은 자. 거기 헌법에 써놨어요. 집사 이상. 장로는 더 좋고, 목사는 더 좋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어떤 기준을 두느냐? 신앙의 기준을 준다, 이 말. 네가 높은 사람 되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라, 이거야. 신앙 없죠? 절대 승진 안 시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라, 이 말이야. 유일하게 지구상의 기독교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 된 거야. 다 소련. 소련은 작년에 됐고, 미국은 200년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발 깨달으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성령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되면 끝난 염등이 쫙 되면 염등 끝난다고 계시록 7장 4절 아까 얘기했죠? 그 입맞은 자 증인 14만 4천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땅이나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절 시작하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해가세요? 바다도 안 없어져. 땅도 안 없어져 절대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올 때까지. 이해가세요? 뭐 요새 오존층이 와서 뭐 오염이 와서 뭐 문제가 생긴다 뭐 한다 뭐 엘니뇨 현상이라 그거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절대 입맞은 자까지는 바다나 이런 땅이나 해하지 못해 안 해. 절대 해하지 못해. 주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몇 명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복음이 여러분들 들어가면 세상 끝날이 임박했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언제부터 알 수 있느냐? 미국에서 징조가 일어난 게 모리스 세르로 목사님이 유태인으로서 1호 목사가 됐어. 누가요? 책 읽어봐요. 모리스 세르로 나와요. 책 한 100권 썼을 거 보니 유태인 중에 그분이 1호 목사가 됐어. 그 다음에 베니엔이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고 6억 명 앞에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최고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베니엔입니다. 어떤 사람들 조용기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에 몇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6억 명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이스라엘 야파 유대인이라 그 징조가 뭐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깜짝 놀라야 되는 징조가 뭐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경고가 온다 이 말이야. 근데 1만 명이더니 만 명이더니 순간에 지금 미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본토인들은 예수 거의 안 믿어요. 본토에 사는 유태인들이 별로 안 믿는데 600만이 본토에 살거든. 근데 600만이 또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데 근데 80%가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밖을 피해서 어디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짓고 난리가 나서 목사 안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지켜보느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본토에는 안 들어가지만 미국에 와 사는 600만 명 중에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자유롭게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짓고 있다. 그 샌디에고 모리스 목사님 교회를 가보면 1만 명이 모인다고요. 이것이 재림의 징조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별들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걸 꼭 깨달으라. 그래서 지금 성도는 게으르다고 재림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증인이 나오면 이방 시대는 여러분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방인의 시대는 끝난다. 우리 다시 읽어 넘어서 11장 25절로 26절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 가르칩니까? 개신교가 안 가르쳐 여러분들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칙은 알으라는 얘기 모르라는 얘기야 알으라는 얘기죠 이 비밀을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본토에서는 안 무너졌는데 어디서 무너졌어요? 미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유태인이 400만이 넘어요. 이해가세요? 본토 조금 있으면 본토 교 이제 따라간다고 막 4식 3식 낮춰놔요. 막 애들. 그럼 본토 600만, 미국의 600만이면 1200만. 지금 유럽에 이렇게 전 세계 다 합쳐 이제 한 200만이 살고 미국에 400만이 살아요. 그러면 그 본토 600만 그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미국에서 막 쏟아져 나온다. 깨달아 26절 시작. 26절 시작. 뭐에 묻는 게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켜 지키겠고. 여러분들 예수님 제림은 시온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구원자가 딸 구원자 구원한 자 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 여러분들 막 정말 입맞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봐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게 누가? 이게 유태인들이야.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저 그리스도들이 꼭 입맞은 숫자 14만 4천을 들고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원자는 반드시 이걸 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자고 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우리 이방인하고 아무 관계하고 누구 유태인에게 관계가 있다. 대단하시라.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이고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 이 말이다. 어린 양의 이름도 예수이고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가 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전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요구하였죠.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한테 아버지 이름 가르쳐서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으니.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어디 예수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아버지 이름이지만 한번 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걸.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6절, 6절. 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가르쳐 줬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이거야. 자 한번 자 요한복음 5장 43절을 봐봐. 여러분들 잘 보여. 유태인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자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 이게 예수님이 올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왔어요?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한번 자 요한복음 14장 17장 11절 12절도 보면. 그래서 이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유대인은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 못 불렀어요? 못 불렀죠. 요하라고 불렀죠. 시작. 아니 아니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시작. 내게 내가 저에게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지켰나이다. 자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야? 예수. 예수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그럼 아버지 이름도 누구? 예수. 예수. 아들의 이름도 누구? 예수. 아들나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원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는데 그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서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 그 아들에게 아들은 또 누구에게? 아버지께 보여서 누구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잖아.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이전 유태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 이외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아는 14만 4천 명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거 봐요.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원래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또 아버지께로 보냈다고 하면 누구? 성령이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예수.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이 홀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 예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이마에.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이름은 예수 이전 사람이 알아요? 예수 이후의 사람이 알아요? 예수 이후에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승천하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 이름으로 인친 자들 할래야. 이해가세요? 그들 인을 친 자들이 여러분들 14만 4천 그러니까 물과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책임한다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들 참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이 정말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을 것이 또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이고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수 이전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는 이 오신 후에 그들이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걸 아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겠다 이거야. 이걸 보러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를 사랑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힘을 치겠다 이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한번 그럼 하나 더 배워요. 그러면 26절도 요한복음 17장 26절도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네.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 이름을 알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방인도 알았지만 누구도 알아요? 14만 4천 명 유태인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들이 입맞은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모르겠어요. 이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되는 거지. 성성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괜히 숫자 풀했고 막 1천년, 2천년, 1천년, 1천년, 후천년, 3천, 3년, 후 3년. 학설이야 학설. 그건 학설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야 해요. 그래서 다 거짓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들이. 거기는 다시 우리는 빠지지 않을 사람아.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첫째 뭐예요, 우리는? 참여해야 돼. 누군가? 누군가?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인칭받은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아주 눈은 내 거고 인을 치야 돼.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거든. 누구? 이스라엘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그 나머지는 다 천년 후에 백보라 심판 때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천년왕국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는 환란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야. 깨달아. 이런 걸 관해서 좀 맛있는 걸 못 사주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죠. 그래서 예수 이후부터 여러분들 아버지나 아들의 이름이 비로소 알려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들 바로 2절로 5절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자, 읽어봐요. 여기 이제 구름 속, 참, 구름. 2절 5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 같고 큰 위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모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음을 얻은 14만 4천 인맥에 있는 능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불과 성률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어가갖고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 공중혼인잔치. 나머지 이수 이전 사람, 14만 4천이 아닌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죠. 낙원에서 잠을 잔다. 이 말 부활 안 되고. 누구만 부활된다? 불과 성률과 14만? 4천 명만 예수님들 그 공중 혼인자에 들어 단체에 들어가서 즐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들과 더불어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도리할 자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도 이렇게 읽어요. 3절을 계속 읽어요. 14장 시작. 저희가 보좌에 있는데 생물과 장로들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구속받음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록 계속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이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라.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들은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입에서 거짓이었고 흠 없는 자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령 거듭난.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들 7장 3절로 4절, 14절까지. 7장 3절 14절까지. 이건 정확히 알고 살아.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종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바다와 나무의 해를 하지 말라 하더라.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있더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일만이 전이요 은행 지파 중에서 일만이 전이요 각 지파 중에서 일만이 전이요 세 지파 중에서 일만이 전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일만이 전 문에살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세문지파 중에서 1만 2천. 내입집 중에서 1만 2천이요. 세일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시작. 설보론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요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니엔지파 중에 흩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조선의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세울 수 없는 금리가 흉옷을 입고 손에 총는 나무를 가지고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에 창고다리 내 생물 주위에서 섰다가 보좌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되 아멘.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수로 믿겠다 아멘 하더라. 14절까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형님은 자들의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하니 그가 내려와 이르되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유태인들이라 말이야. 24만 4천.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방인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을 다 그렇죠. 14만 4천 만 지들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미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 똑같아. 가룟유다. 그렇죠? 가룟유다가 그렇죠? 가룟유다 뱀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 똑같아. 샤샤!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거기 정도되면 죽는 거라 이 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내가 6년 동안 한 번 겪었다 그러죠. 6년 가르칠 동안 한 번 겪었다. 응? 근데 그걸 건져냈겠어 안 건져냈겠어요? 저는 건져냈어요. 왜? 목회자들 내가 안 건져서 가라 이거야. 가서 지옥 맛 보라 이거야. 그러나 내 밑에 있는 양들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건져냈어. 아, 네. 내가 여러분들이 이리가 왔을 때 목동을 지키는 게 목동이라 이 말이야.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잡어? 먹으러 왔죠. 그걸 지키는 게 누구야? 목동이야. 내가 그놈한테 물려 뜯기더라도 제압을 해서 목장을 잘 지켰지. 그래서 건져내놨다 이 말이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된 남자들 종들은요 버려버립니다. 주님이 쓰질 않아.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회복이 불가능. 그러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아. 특히 마지막 때 이거는 특히도 그렇다 이 말이야. 마귀가 우는 자자같이 삼킨 자를 유혹할 자를 막 찾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니까 이해가세요? 이 복음을 받아올 사람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유태인! 12집 1만 5천명씩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는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린 계시록에 속을 필요가 아무리 14만 4천 들고 나왔자 별 볼일 우리한테는 건 미혹이 될 수가 없어. 유혹이 될 수가 없어. 사탄아 너는 여죠? 하와가 뱀이 유혹하듯이 가룟유다가 가룟유다를 누가 마귀가 유혹하듯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 안 빠질 사람아 안 빠질 사람아.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뭔가 풀어볼까다가 계시록에 빠지는 거야. 내 동기들 몇 명이 계시록 오는 놈이 있어요. 놈이라기도 괜찮아. 안 만나잖아 애가. 교인 몇 천 명에 불과해 그들은. 돈 좀 있어갖고 갖고 움직이는데 돈 죽는 겁니다. 죽는 거야. 수채 우리 같이 돈 없는 게 나. 돈 있어갖고 그 짓 하다가 그렇죠? 자기만 가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다 끊고 간다 이 말이야.
그들은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밥도 먹지 마. 만나지도? 왜? 유혹 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만 뱀만 유혹 오는 줄 아세요? 마귀만 유혹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그 마귀가 접근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 사람 아니에요. 알 사람 아니에요. 방송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아니에요. 누구라고? 유태인 14만 4천. 누구? 12 집파에서 몇 명씩? 나는 1000명 이상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저 각 집파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라는 걸 꼭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는 정해졌어. 답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수는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이방인의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만지 우리는? 억인지 10억인지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입맞은 증인이 여러분들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마음을 큰 바깥 워낙 막 여러분들 바로를 갖다 뭐라 했어? 내 종 딱 내 종 바로 악한 종으로서 안 썼어요. 그 바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믿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내 종 바로라고 했어. 악하게 썼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돼 안 돼요? 바로 같은 게 이런 악한 욕, 악의 욕으로 쓰임 받는 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 나중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서 바로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아버지 바로는 그랬지만 할아버지 바로는 그랬지만 여러분들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바로는 여러분들 막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악한 종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라겠느냐 처음에 요셉이 갔을 때는 그 바로는 할아버지 바로는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내가 어들이요. 내가 높은 건 보좌 외에는 높은 게 없다. 그래서 총리 대신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는 알았어.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정했어. 근데 이 바로는 악한 악역으로 쓰임 받아서 거꾸로. 마지막 바로는 430년 후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서 할 것은 이방인의 수를 우리는 셀 수 없는 충만한 숫자라고 했어. 답이다. 셀 수 없는 충만한 숫자. 바다였다.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이거야. 표현 얼마만큼 많다고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 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을 여러분들 지연시키신다 이 말이야. 로마서 여러분들 28절 11장 28절 읽어봐요. 지연시킨다며 복음을 그들에게.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함으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라. 야 답이다. 복음에게는 유태인들이 뭐예요? 원수가 되죠? 에? 그러나 조상들을 인하여서는 뭐예요?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복음을 참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옆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 600만 명이 살죠. 가서 예수여 얘기하면 믿어야 믿어요. 그 성지순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아다니는데 저것들 미친 뭐라고요? 600만이 다 뭐라고요? 저것들 미친 것들 와서 돈 벌어주고 간다고 좋다고 야 우리 밥 먹여주고 저 택시 타고 저는 어디 막 호텔 잡아주고 좋다고 저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그런다니까요, 텐들은요. 6천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전 세계로 다 와. 뭐, 이, 막, 비행기로 하루에 수백 대씩 실어 들여오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 아, 저 사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믿으러 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저 미친 것들, 돈이나 시컨 주고 가라. 이게 유태인들이야. 본토에 있는 유태인들. 근데 당이 바깥에 나와 있는 유태인들이 600만이 있어갖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완악해, 안 완악해. 아주 완악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말한 것 같이, 복음의 원수자들이 원수다. 복음의. 뭐라고요? 원수의 원수 그들을 복음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볼 뿐 그저 구세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 선지자로. 구세주로 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는 구세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천지 차이죠. 지금도 유태인은 여러분들 예수를 선지자 엘리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답이다. 선지자 엘리야. 그 원래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엘리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 근데 얘들은 까꿀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손톱만큼 의심하잖아. 분명히 누가 온다고?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율법에 율법 아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첫 기다리는 데는 첫 넘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년 시대가 지난 후에 부활된다 이 말이다. 천년 시대. 그들은 천년이 끝난 후에 천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보다 천년. 또 신자들 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 성도가 아닌 그들은 그들과 이 똑같아. 그들도 천년 늦게 부활돼. 그래서 종류가 여러분들 백성, 신자, 성도. 또 백성, 신자, 성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는 게 신자들이야. 그러나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은사와 능력,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알려요? 그래서 막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해하세요? 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자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야사라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나이다. 시작.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르사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에서 안에서 그래서 당시 선지자로도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했다고요? 선지자로 선지자 중 하나였다는 것을 예수를 여러분들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 엘리야만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영감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 일하는 선지자는 가장 존경받는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유태인들은. 예? 근데 그 이종현 전사님 그 유태인 제사장이 그날 이디오피아 공항에서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 직렬 가운을 탁 입고 혼자라도 드려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 제사장 보는 거기서 앉아가 컴퓨터를 하고 빨라빨라빨라 그러잖아 그 성경 열거가면서 그게 그 제사장이 웃어 죽었나 봐 제사장 뭐 때문에 전화를 저렇게 안 하고 응? 그래서 자기 내가 사진을 쫙 찍어놨어 찍어놨어 제사장 앞에서 전화하고 깨끗깨끗 웃는 건 난 처음 봤네 그런 여자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걔들은 공항에서 딱 시간 되면 예배 딱 드려 집내요 혼자라도 예배 드려 근데 제사장은 아무나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러면 제사장들이 다 선지자라는 얘기 그들 가운 입잖아요 제사장 줄이 있어요 줄이 그 최고 높은 제사장은 여섯 개를 맸다고요 그 여섯 개짜리 앞에서 그러는 거야 제사장이라 이 말이야 제사장 무서운 제사장이라 그 앞에서 그냥 웃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그 사람이 죽겄나봐 죽겄나봐 하죠 그것도 아주 의자 옆에 앉아서 구석쟁이에 몰아놓고 막 의자를 자꾸 바꿔 오니까 우리 좀 뭔가 좀 알고 다닙시다 자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선지자면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신분이 선지자 중 정말 뭐야 예? 400년, 400년. 선지자가 끊어진 지 몇 년 됐어요? 4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최고의 사람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주로 보여야지 선지자로 보면 돼, 안 돼. 예수님은 구주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의 엘리야 선지자로 봤다. 그것까지 인정한 것도 대단히 안제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복음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원수가 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박의 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 여러분들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공평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존재했고 주변 국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정말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본받으면 여러분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예수를 여러분들 받으려 14만 4천이 차면 이방인을 구원은 일은 끝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평이 하나님이 된 걸 믿으시오. 옛날에는 불공평한 걸로 알았죠? 누구만 구원 오는 줄 알았어요? 있으면 근데 나중에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나중에 또 그 중에서 14만 4천 구원인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예수 은혜가 정말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그 수요가 자기까지 이스라엘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복음을 환영하면 14만 4천은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때는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은 빨리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요 안 불러서요? 광주가 뒤집어지겠네.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각 집안에서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선별했다 이 말이에요. 선별. 그 이방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서 11장 29절 31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이방이 공통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와 다시 읽어요. 다시 후회가 없으셔. 시작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은사 나타나는데 후회스러울 거 있어요? 아, 병자 벌떡벌떡 일으키는데 뭐 그러죠? 후회스러울 거 있어요?
또 부르심에 여러분들 후회함이 있어요 우리가요?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이방인이 순종해서 안 해서 그때 답니다. 근데 자,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이제 궁휼을 입은 자들이니라.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31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궁휼이 이제 저희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평이 하나님이란 걸 소비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심부름에 후회함이 없나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나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궁휼이 이제 저희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다. 이해가시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믿을 땐 이방인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또 이방인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주님의 기이고 이기고 그래서 불공평의 하나님이나 공평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 이방인은 순종하지 아니야 안에서 했어요. 전혀 순종치 안해서 아니함으로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둬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은데 두심으로 이방인을 경건게 하셨니 경건해지고 구원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내 그들은 궁휼을 얻게 하지 하려 하시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과거에는 이방인이 순종치 않게 하시더니 지금은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도록 여러분들 이방인이 여러분들 바로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나 이것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후에 그들과 함께 구원을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로 가도 두심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다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시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골고루 하시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모든 일에 끝날 것입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 미국에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더불어 유대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감동돼서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20교회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배를 지금 지우고 있다 이 말이야.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에 베들레헴도 세우고 해서 20곳에서 예배를 유태인들이 미국계 유태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꽤 모여 200명 300명 응?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만일 유태인들 가운데서 부흥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베니엔 모레스세로. 이해가세요? 그들이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베니엔이 세계 랭킹 1위요 1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이 베니엔이 여러분들. 유대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되는 날 구원은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마음을 반악하게 해요. 수가
여러분들 그 자기 자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 그 박명재 전사님 이렇게 시큼해져 갖고 왔어요 아주. 깡둥이가 돼 갖고 오셨네 아주. 농사 짓느라 그래요. 인삼밭대나야 도라지 캐고 도라지 신고는 하고 새까매져 갖고 오셨네. 에? 그렇다고 얼굴 새까매졌다고 마음은 강팍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저 부드러워야 돼야지. 나는 하얘져 갖고 왔는데 그냥 새까매져 갖고 왔네 아주. 자튼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차지 못하도록 계속 지연시키기 위해서 본토에 있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더니 이제 드디어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미국의 유태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부흥사들이 나와서 막 세계를 뒤집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게 그런 저 전파를 통해서 지붕에서 복음이 이렇게 천안함대 지붕으로 나가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시대가 우주선이 그렇죠? 이것도 우주선이 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주선이 우주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께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간다 이 말이야. 응? 그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에 이방인이 하나님과 원수될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종으로 순종하고 했고 이제는 그들이 완악하게 되므로 이방인이 궁유를 얻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를 평등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순종에게 아니하여 이방인에게 궁휼이 연들 오지만 때가 차면 그들이 고난을 받은 효력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러나 이스라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더욱 구원할 수,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이 말이야. 자, 왜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부인하는 누구?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무수한 수가 들어오도록 종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옆사람은 내 종말을 지연시키고 있어. 지연시키고 누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방인이요? 정말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 이거 지연시키고 있다 이게 누구를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복음을 원수로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평하고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진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입니다. 국수라고 이렇게 먹는 국수 말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근데 무궁화라고 어떻게 다 못생겨. 무궁화나무 구경도 못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가면 많아야 안 많아요? 동네 걸어다니는 게 다 무화과예요. 무화과야. 그래서 국수라는 게 또 무화과도 심어요. 뭐 다 먹고 살아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무궁화라고 해야 다 보면 다 죽으려고 시들시들한 것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야.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며. 그럼 무궁화 삼천리 간판에 다 낚시
심어놓아야 돼요. 일본 놈들이 사구라 갔다가 우리 한국 건데 몰래 갔다가 자기 거라고 심어갖고 사구라를 전국에다 심어놔갖고 일본 가면 이게 원래 그렇죠. 여러분들 벚꽃이 한국 건데 지도 일본 꽃처럼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야. 원래 한국 꽃이요 일본 꽃이요 한국 꽃이요. 근데 일본 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수로 만들어갖고 그냥 에? 그냥 어? 우에노 공원이고 어디고 했던 뭐 오사카고 어디고 막 어? 가만히 말하다 벚꽃을 심어놨어요. 그때. 에? 근데 우리나라는 왜 지나가다가 한강변에 운동을 하면 몇 개, 한 열 개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어디 되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수라고 하지 마야지 그럼.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무궁화를 금수강산에 다 심어야 돼 아주. 아주 눈만 돌려도 무궁화 여름에는 아주 그냥. 길가에도 다 무궁화로 그냥 심어.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수는 무화과나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제쳐둘 수 없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속한 나라는 여러분들 언제나 강대국입니다. 답니다.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해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는 언제나 강대국이야.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제일 우방이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강대국과만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노마하고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강대국만.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집트가 최고 부자였잖아. 그때 세계를 지배했잖아. 그 나라부터 항상 이스라엘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강대국. 근데 미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항상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붙여요? 강대국만 붙여. 쉽게 말하면 강대국.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속한 나라는 강대국의 강대국이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참말 알리시는 후에 이루신 것이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들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섭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말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의 함께 여러분들 절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섭리가 임하면 대부분 위기도 함께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섭리를 여러분들 거역하든지 순종하여 여러분들 위기를 막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슈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 안 했어요. 그 섭리가 임해서 안 임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딴 그 저 취직가는 그 집안에 요셉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저녁에 애를 뱉다고 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임을 당하겠죠. 유대법에 돈 맞아? 죽는다는 섭리가 위험이 와서야 안 와서요? 에? 근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걸 두려우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도 섭리가 와서야 안 와서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에? 도로 살려줄 걸 믿고 바쳐서 안 바쳤어요. 아니 근데 아깝다고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섭리는 옆 사람의 섭리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돼 있는 거야. 요새 주혜종들도 똑같아.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마라. 너를 나를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 따라 너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야. 그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는데 아니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야?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려면 그저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 이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섭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다 어디에서 섭리에 걸려들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래서 목사들이 다랑제나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까냐도 여러분들 주님이 쓰질 않아. 내 던져요. 대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염려? 하지 마라. 이제할 걸? 아시는 주님이라. 일어난 소에게? 알기도 잘하. 그거를 여러분도 해갖고 뭐 먹고 살라고 몸부림. 그 사람을 주님이 쓰겠어요? 섭리를 이룰 수가 없어. 위험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답이다. 섭리는 뭐가 와요? 위험이 닥치는 거야. 이해하시나?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섭리를 거역하든지 순종하여 위기를 맞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라빼가 주되 아들 아니 그 이름을 예수라야 어떻게 그 섭리를 섭리가 임했다 이 말이야. 마리아는 정오는 근데 정말 상태가 상태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남편이 믿어주고 이해한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화형을 당할 수 위험 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불로 태워 죽였어요. 답이다. 정원은 전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뵈면 어떻게 하세요? 화형이라는 게 뭐예요? 화형 불에 기름 뿌려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던 때인데 그것도 누구요? 응? 요셉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야 왕. 여러분들 왕정 제도가 폐지 안 됐으면 요셉이 왕인 거야. 다윗의 시로부터 그죠? 마지막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앞에서 어디 처녀 가서 애를 베갖고 와? 그러면 뭐 한다 이 말이야? 화염 시켜요 안 시켜요? 화염 시켜요. 에? 화염. 여러분들 화장시키는 게 아니라 화염. 화염. 기름 뿌려서 도로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선호하세요. 그러면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들을 바치라 섭리가 왔다 이거야.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백세의 얻을 아들을 죽이는 위기를 맞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 위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거부된다 이 말이야. 그런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럴지라도 부부는 정말 위기를 감수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섭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섭리를 순종할 사람아 나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순종해서 그걸 이루시는 일을 하자야. 이 반석에 내 귀를 소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해산해서야. 그 섭리를 인민수기가 이룬다 이 말이야. 이해가서 순종함으로 이룬다 이거야. 옛날에 가서 그저 이런 마사지를 해서 돈 벌고 가서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유치원 애들 가르쳐서 돈 벌고 했는데 그것도 마사지도 그만두고 마사지가 아니라 저거 이거 암만지 뭐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돈 벌다가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유치원 가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거 구절고 주님이 섭리를 위해서 이반석의 대궤를 세르네운대 권세가 이게 그래서 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선물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걸 미리 알려주셨다 이 말이야. 인민수에게 그래서 그 선물을 순종한 말이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전사가 마찬가지면서 그래서 섭리를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그 섭리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이 말이야. 여다시라.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섭리인데 이 섭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역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절하면 그 섭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답이다. 거절하면 첫째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뿐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 7천을 선지자 7천을 숨겨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순종을 하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이루신다 이 말이야. 그 섭리를 이해가시면 안 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이스라엘은 한 명이 천 명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외국에 나가 정말 있는 수를 빼면 6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600만 명을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천으로 말하면 60억 다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억 인구를 여러분들 의회 그들과 뭔가 따라다 몇 대 1이야? 1000대 1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태인들도 1300만이에요. 그래서 70억 인구를 꼼짝 못하게 70억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상대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본토에 있는 유대인 수는 얼마? 응? 안 돼도 아랍의 1억 7천만 에? 에? 1억 7천만 없는 명이 쩔쩔 매고 실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1억 7천만 아랍이 지금 얼마라고 해요? 전체 같은 1억 7천만 아랍 사람들이 돌돌돌돌돌 떨고 있잖아. 설설설설 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IS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단 하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에? 미국 사람 잡아다가 3만 명을 잡아다가 지금 에? 미국 사람 한국 사람도 갔죠? 한국 사람도 하나 갔잖아 그걸로. 전 세계를 다 잡아다가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상대를 못해. 상대했다는 죽어야 안 죽어요? 초토화된다는 걸 알아요. 불과 IS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가면 3분, 5분이면 날아가는 거리야. 걔네들이 갖고 있는 비행기로. 와서 때렸다가는 끝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핵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걸 알아. 그래서 다 납치해도 누구는 납치 안 해?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해. 아주 안 해. 했다가는 그래서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도 그들은 수백 배 좋은 무기를 가져서 안 가졌어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걔들은 뿅뿅뿅 쏘지만 이건 막 이거는 탕탕탕 쏘잖아요. 번쩍번쩍번쩍번쩍 쏘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속했을 때 시리아가 최고 강대국이 되고 애굽이 속았을 때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 되고 또한 바벨론으로 여러분들 이거했을 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 속해 있을 때 최고의 여러분들 전성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갔을 때 최고의 이해가세요?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 최고, 시리아 가면 시리아에서 최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져. 지금 미국이 왜 초경은 600만 해외에 있는 동포 중에 450만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 그래서 미국이 본부잖아. 이스라엘 본부야. 유엔이 원래 이러면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창설한 거예요. 이스라엘 본부가 미국 땅에 뉴욕에 가 있잖아. 맨하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그 사람들이 450만 명이 살면서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뭐 누가 그렇게 승리를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하나만 이루셔. 이스라엘에 속했을 때 여러분들 최고의 번성, 정말 번성기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그 강대국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항상 여러분들 이
사망의 공격 같은 전쟁 속에서도 휘말리지만 언제나 여러분들 강대국의 식민지로 넘어갔다 이 말이다. 강대국 식민지도 어떤 강대국? 강대국들 그 로마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이런데 이 예루살렘은 향하여 여러분들 북을 정말요 북을 빌면 그 나라가 잘 된다 이 말이야. 답이다. 이스라엘이 북을 빌면 그 나라가 잘 돼 안 돼 잘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성공하게 하시는 약속이 그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을 좀 더 고도의 문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예루살렘 자체가 강대국에게 여러분들 항상 그저 식민지가 돼갖고 그 부를 누리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쳐들어와봤자 일본 놈하고 중국 놈 그러죠? 무슨 무기가 뭐 있어요 중국에? 아무것도 뭐 우리나 거기나 살 게 똑같으지 그렇죠? 그 놈도 말 타고 다니고 우리도 말 타고 다니고 저 미국의 속국이 되면서 그 엄청난 잠수함을 가지고 비행기를 벤통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죠? 그 여러분들 별나라를 가는 그들이 여러분들 들어왔으니 예?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래요. 김정일 벌벌벌벌 떨고 있죠. 그 애니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스텔기 여러분들 스텔기 117 115가 여러분들 몇 대가 50대가 들어와 있어요. 50대 북한은 단 한 대도 없어.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갖고 있는 비행기가 한국에 50대가 들어와 일본도 없어요. 그건요. 소련도 없어요. 이건 네더에 안 걸리는 게 들어와 있어요. 어디라고요? 스텔키가 네더에 걸려 한 거냐? 안 걸리는 게 50대를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 초강대국이 와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히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 그 미사일 쏘는 건 시위하는 거지. 에? 여러분들 평양 1분 30초만 공습해요. 50대가. 그럼 초토화돼버리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아니 한국에 갔다 와서 누구니? 가지고 들어와 있어? 50대가 여러분들. 근데 평양 들어가는데 몇 분? 1분 30초에 끝내고 돌아와 버려. 근데 네더에 걸려 안 걸려? 네더에 안 걸려요. 그걸 갖다 놨으니 이들이 여러분들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응? 무슨 소리 이해가세요? 근데 미군 물러가라고요? 분습 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저 그 아저씨들 있는 바람에 크게 살아요. 잘 살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잠자고 그거 아니었으면 발소맥혀서 예? 이해가세요? 그 옆에 가서 사진도 못 찍은 사람 그 구경도 그림으로 본 사람은 있지만 실제 옆에 가서 서본 사람도 없어요. 날아다니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그거 날아다니면 접시비행기라고 우주선이라고 그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죠.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분들이? 3만 5천 킬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네? 3만 5천 킬로면 빠른 비행기야 느린 비행기예요. 그걸 네대에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힌다 이 말이야. 1분이면 모든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를 50대를 갖다 놓았으니 한국 땅에 미군이 갖고 들어와 있으니 이제 이러면 북한서 어떻게 함부로 이러고 자라고 하겠어요. 이해 가세요? 가서 일르죠? 김정일이한테! 근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몰라? 걔들은 와 있는 것만 알지.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곧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장악을 했어요? 로마가 장악했죠. 그러면 로마가 최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 꼭 이스라엘 어디에 붙어있어요? 강대국에 속해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조그만 나라지만 전쟁 중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이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포로가 되어 가장 뛰어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진원 쪽에 붙었어요? 이기원 쪽에 붙었어요?
항상 이전 쪽에 붙어. 근데 진원 쪽에 붙으면 고생해 안 해요? 그 우리도 항상 이전 쪽에 붙어야 되지? 진원 쪽에 붙었다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이기는 쪽에 붙어야 돼. 저기나 하여튼 저 포천 여자라 개고생이래. 아, 누가 데려갔는지 몰라 여자를 아주 계속 고생을 하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계량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 또 계량 모든 민족 중에서 계량된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똑똑해 안 똑똑해요? 에? 그래서 우주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핵폭탄을 누가?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수많은 훈련을 정말 거치게 하셨고, 비록 여러분들 유대가 식민지국이었지만 실상은 유대인은 최강대국, 유대인은 최강대국, 최고의 문명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 문명, 최고 문명에서 교육을 받으니 그들이 엄청난 걸 가졌던 거예요. 한국은 문명이라고 배운다고 중국 말 타고 다니던 그렇죠? 그걸 배워갖고 일본놈들은 일찍 100년 전에 저 서양하고 결혼해갖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에서 쳐들어오면 똑같지 뭐 그러죠. 총 갖고 쳐들어오니까 중국도 칼이고 우리도 칼이고 그 일본놈들 뭐 갖고 와요? 조총을 갖고 와서 쏴대니 이게 식어서 이겨서요. 이길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대국 밑에서 최고의 것으로 양육받은 것 믿으셔라.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요? 바치했기 때문에 그들도 잘 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60년 전에 독립하면서 미국과 최고 친한 나라가 됐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이 엄청난 경제성장.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야. 미국하고 근데 지금 오바마하고 조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요새 미국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야. 벌써 이 오바마 되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벌써 출마 선언하고 이미 당선된다는 거 거의 확정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을 돈을 안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세계가 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돈 풀기 시작을 하고 미국이 이제 대선이 내년에가 또 있으니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경제가 또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 경제 때문에 우리 한국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손잡은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 손잡은 나라는 다 강대국이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 버려. 그래서 막 지금 중국이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고 몸부림 끄떡도 안 지. 소련이 잡으려고 몸부림 안 되지.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또 손잡아주면 그 나라는 최대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살려면 그 나라하고 붙어야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인도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제일 가까워지고 있어. 이스라엘 가면 인도 사람이 지금 반 모든 직원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시민권 거기 와서 막 일도 모자로 일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서서히 친해져서 IT 사업도 다 인도로 옮겨갔어요. 지형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요? 두세 시간이면 날라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초강대국인 이제 누가 되고 하고 있느냐? 인도가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애들 둘을 낳으라고 어제부터 반포했어. 법을 통과시켜서
왜? 인도가 13억 인구가 오버했어.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어. 거기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지고 있어요? 미국보다 인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더 친해져 가고 있어. 그리고 IT 산업을 거기에 다 주고 있고 인도는 드디어 뭐야? 핵도 가졌고 인도는 또 뭐야? 우주선 이제 세계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주선을 띄워야 내년에. 그래서 사람이 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결론은 인도가 앞으로는 초강대국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IT 산업 우리보다 발전됐습니다. IT 산업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인도 하이드라바드 벵갈로에 가봐요. 이게 우리 공단도 아니에요. 공단. 엄청난 공단들을 정했어요. 850만 도시 여러분들 두 도시가 다 850만 도시예요. 근데 다 IT 공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요 인도는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또 친해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보도 다 알아야 몰라야 돼요. 저것도 배주고 싶은 거 아니야. 유일이가 오니까 당장에 뭔가 배주기도 하는 거 그래. 자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 이해가시나? 그래서 미국과 참 그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입맞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입맞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안 끝난다?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지연시키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하려 안 하려면 신학생도 한번 전도해봐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발견되면 이제 가을학교에 등록을 시켜요. 아멘. 여러분이 졸업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후배를 양성할 줄 알아야 돼. 내 뒤에 또 후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거는 한 명, 두 명씩을 데려다 놓아야 돼. 인민수기도 두 명? 아멘. 저 구전사님도 두 명? 장수기는 빼면 안 되니까 두 명? 저 병자 전사님도 두 명? 그러면 저 우재봉이는 네 명. 서울이니까 서울. 후배를 들여다 놓아서 후배 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음 기수에는 도움만 하니까 꽉 차게 만들자. 근데 같이 참석해야 돼. 알려요. 웬만할 때까지 양육 받을 때 같이 다녀야 돼. 차비도 대줘가면서. 그래갖고 다음 기수에는 꽉 차게 해.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대신 도배가 안 오니까 불편도 안 치고 그러죠. 그냥 기차 타고 가냐.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대신 한 시간을 공부를 늘립니다. 몇 시까지 한다고? 한 시간 4시간 하면 6시간씩. 에? 5시간 한다 이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 그래서 이제 점심 아침에 시작이 10분 쉬고 오후에도 졸리니까 3시 되면 딱 그죠? 2시 되면 쉬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 끝날 때는 뜨겁게 기도를 30분 동안 아주 그냥 동네가 편하게 음악하고 동성기도를 끝마쳐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의는 4시간 반 그다음에 기도는 30분 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자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데려올 사람 아네. 여러분들 혼자만 알으면 들어서 데려와야겠어요. 데려와서 오면 데려와서 오면 야 오늘 이거 못 끝내겠네.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하여튼 뭐 내일 또 다시 오실 네. 에? 그리스도 옆 사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이것도 이제 끝나는 데가 일부 끝내자고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신기한 나라, 신기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작으나 지형과 여러분들 지세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은 경북만 있어요. 어디요? 경상북도만은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루만 다 돌아다녀, 하루만.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하루만 다 되냐, 하루만. 응? 뭐, 지구 잘못 다닌다고 해도 하루만 다 되냐. 저, 이스라엘 땅 비주잖아. 저, 여인도, 저, 모델도 올라왔네. 저 녀석. 하여튼, 칼라로 이겨가지고, 칼라 풀어보 막. 저 갈릴리 바다야. 근데 그 유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이 그게 땅이 여러분들 거의 다야, 거의 다. 예루살렘 쪽은 그 조그만해요. 그래서, 하, 뭐, 두 시간 이내면 다 동서남북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그 비주나나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는가 하면 사막도 있고 해변보다도 훨씬 나은 사해. 사해 바다에서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종류나 그 바다의 호흡에 사는 물고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종들도 유대인, 동양인이면서도 서양인화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서양 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 문화는 어디 문화야? 서양문화, 서양문화지. 이런 이름들 우리 동양인 문화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서양을 그리고 서양문화를 담고 있고 거기서 동양이 시작됐는데 그 서양을 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유색인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정말 이 국제적으로 정말 보면 여러분들 이 보편화되어 있는 여러분들 언어가 다 사용돼. 그래서 영어도 사용하고 아랍어도 사용하고 그러죠. 뭐 이스라엘은 다양하게 사용. 예. 뭐 춤추는 걸 들어주고 난리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축소판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온 세상에 오신 겁니다. 독생자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예? 보내셨다는 뜻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세계에.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문화적으로는 모든 게 중심지가 한국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자꾸 한국이 된다고 막 뭐 제2의 예수님 된다고 해가면 그건 지 생각이지. 한국에는 주님이 관심도 어디에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심 있지. 그럼 한국에 예수님이 오시지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로 가셨대?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은 그냥 한국이야. 진짜 역사는 무슨 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역사해요. 종말도 어디서? 시작도 어디서? 종말도 어디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끝내는 거야. 그 저기가 중심이 되는 거지 미국이 중심이고 한국 중심, 소련 중심 되지 않습니다. 중동 중심, 프랑스 아무 관계 없어. 바로 이제 종말은 묵게 떠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어디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삭 바쳤어요? 저 산에서 바쳤다며 저기에서 저 바위에 바쳤다 이 말이에요. 저기다 걔들이 성전을 쳐놨다고 요르단서 쳐놨죠. 근데 저거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시 재건한다 이 말이야. 재건할 날이 와요. 이해가세요? 2000년 전에 저 성전을 전하는데도 무너져 안 무너졌어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고친 적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전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졌으니까 3000년이 된 성전인데 지금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대로 있을까 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야. 예단사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입 맞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옆사람에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입 맞는 건 아니다. 교회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와 성도와 부르심 받은 자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음 맞추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 분리해 놨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 성도, 사도, 입맞은 자, 교회 되긴다고 다 입맞는 게 아니라 시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도서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곧 저희와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그리스도에 자 봐요 여기 여기서 분리돼야 안 돼요 사도 사도는 임침 받아서 안 받았어요 사도들은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라면 성도라 부르임을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신자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 예수 이름을 장로교가 불러야 안 불러요? 감리교가 불러야 안 불러요? 그리스도교가 불러야 안 불러요? 다 부르죠? 장로교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리교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성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에서 따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윤리 형제 영도 소비대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꼭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평강이 있을 조차 평강이 있을 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도는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그러나 성도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르는 자요 성도는 성령을 부르심 받은 자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신자라고 하는 거야. 다 신자. 그러나 성도는 뭐?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제자 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 직접 불러오고 여러분들 부르셨고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여러분들 저희들을 여러분들 부르셨다 이 말이야. 어? 그리고 보내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르심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답이다. 성경은 성령으로 부름 받은 자. 그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사도로 부름 받은 자와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바로 입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는 것은 피부에 불로 화인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피부에 화인을 찍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름 위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보증받은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2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을 기뻐하는도다 22절 시작 유대인들은 폐점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곧 유대인에게 거리끼지 않을 것이요 이방인에도 미련하게 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해서 안 했어요 잘 알 수 있듯이 완전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믿음을 인치고 또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을 때 모두가 성령 받은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 안수하니까 성령이 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가서 성령 받게 했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들의 성령 인침 받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전에 조그만 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을 곧도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동성을 한번 기도할 때 음악 한번 해 주었으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동서로기들 오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168장 동서로 기도할 때 이제 여름 집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주에 김기대 목사님이 이제 하고요. 제가 8월 3일서부터 하는데 우리 전교단이 다들 올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다 해서 다니엘 교도 오늘들 모이겠어. 아까 목사님이 반 버셨죠? 차 빌린다고요? 차를 빌려갖고 여매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 여름에 큰일 나야 안 돼. 차 빌리지 마세요. 아, 뭐, 기차 편호등이 뭐더라. 예? 어. 담해진이라고? 각자 움직여야 돼. 안 돼, 안 돼. 아, 단체로 오지 마세요. 위험해. 절대 큰일 나요. 단체로 움직이지 마세요. 뭐, 안 돼. 그냥, 버스 얼마든지 있어요. 기차. 더구나 곡성은 가지도 않아. 고오는 데라서. 곡성 안 갑니다. 그렇죠? 곡성 가는 사람 없어. 암만 여름에도 곡성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많잖아. 곡성 후레는 없습니다. 사람 기차 타봐요. 가라고도 안 가. 그래서 항상 보면요 제가 왜 대답이 없어? 곡성 표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곡성. 곡성이나 어디서 내려요? 구례 두 군데 내려요. 구례 곡성 구례 그리고 새마을 타지 마세요. KTX 타지 말고 완행 우동열차 타. 18,000원. 그러죠? 무궁화 타면요 용산역전 가면 얼마든지 자리 있어요. 그리고 타고 입석 타고 가다가 누가 내리면 거기 앉아 이렇게. 수원 가면 내리고 천안 가면 다 내립니다. 응? 왜냐면 자동차 움직이면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재봉 목사님 몇 번은 수고해 줄 테니까. 왜 안 해요? 우 목사님이 차로 역전해서 이렇게 수송을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차도 몇 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사람들 전화를 내 차나 우재봉 목사님 전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분들은 차가 두 대가씩 이제 수송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 30분이면 왕복하거든요. 15분 가고 15분 왕복해서 구례나 곡성 둘 중에 하나 표를 끊으세요. 그래서 내리면 그 입석도 팔아요. 그렇죠? 저 무궁화는 입석 팝니다. 그 대신 가다가 눈치 봐서 앉아. 사람 없으면 앉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냥. 그리고 꼭 KTX 타려고 하지 마세요. KTX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항상 그 대신 일찍 뭐라고요? 일찍 용산역전으로 가서 예? 일찍 가서 무조건 첫차 타. 여수와에 딱 뭐요? 여수 가는 걸 타야 돼. 딴 거 타지면 안 돼요. 어디요? 여수행을 타야 돼요. 그 여수행을 타고 아니면 순천 가는 것도 가끔 있는데 하여튼 전라선을 타야 돼요. 잘못하면 목포 가는 거 타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버스는 남부터미널 있죠. 남부터미널 가면은 곡성 가는 버스가 있어. 한 시간에 한 대씩. 남부터미널. 서초동 지나서 남부터미널. 네, 거기서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하시면 돼.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수송작전은 좀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네 명이 오면 네 명이 오면 택시를 타고 5,000원씩 맞네. 분파해갖고 아니 만원 더 나면 3만원. 25,000원 받아요. 2만원 받아. 2만원 받으니까 5,000원씩 분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00원씩 하고면 네 명이 타고면 5,000원씩 2만원 주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비가 뭐 18,000원에다가 한 25,000원이면 돼. 근데 KTX 타면 4만원이야. 뭐 엄청난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타세요. 꼭. 그 통일원은 타지 말고. 무조건 용산역으로 가야 돼요. 딴 데 가면 없어요. 거기 서울역, 거기 또 괜히 또 서울역 가지 마시고. 전라선은 용산역에서 있죠. 그것도 지금, 그래서, 그것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바꿔놔서 그래. 전라도 가는 사람은 용산으로 가고, 경상도 가는 사람은 서울역으로 가라고 바꿔놨어요. 전라도 사람,
오고 경남 사람들 바꿔놔 버렸어요 그냥. 그거 모르고 살지 여러분들? 모르고 살았죠? 전라도 사람은 용산으로 가는 거고 경남 사람 어디? 서울에 가서 벌써 바뀌어. 기차도 달러. 기차 길이기도 달러고. 전라도 가는 식당도 없는데 형이 식당 두 개나 싣고 다녀. 경상도 진짜입니다. 다 달러. 대모야겠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통과합시다. 그래 지금 기도 많이 해.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게 전라도가 많이 하지 경상도 많이 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뜨겁긴 어디가 뜨거워요? 전라도. 제일 뜨거운 데가 전라도야. 동해 나가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거의 다 전라도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할 사람아.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침상 도구는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잡니다, 우리는. 성전. 그 성전에서 그냥 넓게 자니까. 그리고 샤워실은 이게 이제 다들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자유롭게 자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뭐 넓게 있을 것 같아. 뭐 사람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기대 목사님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오관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체들 아무 안전사고 사고 없이 전국교회가 모여서 은혜 있게 정말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성서로 우리가 돌아가 이술 때 전 산증인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를 제하기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간증 시간 4시부터 5시까지 놓고 우리 생중계 있습니다. 참여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되는 게